저러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 효과는 아니죠? 쟤 왜 저러는 거야?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세상에 느려도 너무 느리다. 아픈 건 아니죠? 아픈 거 아니에요? 건강은 이상무. 응? 아픈 것 하나 없이 스스로 슬로우 모션 워킹을 선보이는 중이라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되나 싶더니 어머 뭐야? 어머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왔다. 아픈 게 아니죠,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얘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래요. 그래서 제가 현관에서 시간이 느리간다고 한 거예요. 아 얘 때문에? 네. 내 맘대로 느리게 걷는 게 뭐뭐예요. 평소엔 여느 강아지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 그런데 현관 들어와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제가 멈춰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럴 때 딱 이제 시작하면서 몸을 좀 낮추면서 그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서 있으면요. 눈이 열리고 한 자리에 딱 멈춰 서면 네. 시작된다는 눈치 게임. 서로 눈 마주보고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슬로우 모션 정말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움직인다. 고개를 약간 숙여 몸을 낮추는 것이 포인트. 아니 정말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자세로 살금살금 멈출 듯 멈추지 않고 보호자에게 다가간다는데 네. 그렇게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서면 이렇게 작은 움직임으로 게임 끝. 현관에서부터 오는 통로에서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거의 현관에서 자주 하고 방에 있다가 나오거나 화장실 갔다 나왔을 때도 네.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 지금 이제 보세요. 시작도 전에 문 앞에 대기 중인 녀석. 과연? 또. 아 주인이 서 있으면 저렇게 하네요. 세상에 자동 반사급으로 자세를 취하곤. 아, 느려진 귀여워요. 시간 속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데 신기하네요. 한 발 한 발에 담긴 신중함. 아유 숨 넘어가겠다 얘. 시켜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집중해야 한다고요. 아니 왜 저렇게 천천히. 어디든 안 보이다 마주치면 방문 앞에서도 화장실 문 앞에서도 주인하고 눈이 마주치면 저렇게 하는 거죠. 모모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